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서머 이벤트 3개월 결제 시 1개월 추가 지원해드리는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남은 2020년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31% 하락, 나스닥 0.57% 하락, 반도체 지수 0.63% 하락, 그에 비해 유로존은 양호했습니다. 독일은 0.74% 상승입니다. 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FOMC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세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유동성 조금 우려된다. 이런 뉘앙스로 7월 의사회 회의록 발표를 하니 장중에 상당히 등락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락 마감했던 상황이고요. 보시게 되면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큰 음봉이 떨어졌다든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상승 과정 중에서 적절한 그냥 숨고르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해 종합지수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전일은 1.24%로 전고점 인근에서 좀 틀어막혀 있는 상황. 환율은 여전히 달러 약세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181원 원달러 환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환율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전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전일 반등 시도 나온 부분은 양호합니다만 코스피가 뭐 0.52% 반등으로 거쳤고요. 코스닥은 2.3% 상승으로 전전일 하락폭의 한 절반 이상 만회하는 상황이니까 자, 지금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동시효과가 조금 별로로 아까 봤는데요.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 외국인 2,000억대 이상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1200억대 매수를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 훨씬 더 강하게 반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세 무섭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잘하면 3단계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섞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는 계속 좀 늘 추세가 늘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 아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인데 그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 전체가 매도당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 옆에 양산인데요. 부산도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양산도 조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최근에 상당히 강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진단키트도 급등락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팬데믹이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막 급등락해요. 계속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도 전일 보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상승하던 부분 다 상승하던 부분 다 반납하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DGC를 차익 실현 일단 했고 다시 재매수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한 4% 인근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 투자. 자, 화웨이 발 악재 앤드 D램 가격이 10% 정도 3.3달러에서 0.01달러 정도로 내리니 D램 가격이 한 10% 정도 빠지는 그런 악재가 겹쳐서 빠진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단기 과매도 국면이다.
반등은 반드시 한번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흐름으로 간다면 SK 하이닉스는 올라간 폭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0.58% 하락, 코스닥 0.1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한 탓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시 재개장한 미국 선물도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24% 하락 선물, 나스닥 0.38%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 더 빠지게 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닥터K가 현재, NH 선물에서, 하고 있는 실전, 해외 선물 실전 대회, 현재 4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4위. 3주차 저는, 진행 중인데요. 일주일 늦게 참여했습니다만, 49.6% 수익, 이러면서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적어도 5위 안에 들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쉬운 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면 NH 선물에, 지금 들어가셔서 매디 정도 하시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도 조금 강세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30만 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30만 원 깨고 내려오면 이번에는 조정을 제법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세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반드시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원대 반드시 사장님 지켜야 안녕하십니까? 하는데요. 10만 원 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금 약간 약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2차 전지 LG 화학이 조금 더 조정받으면 한 20일권역부터는 매수를 슬쩍 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당장 말고요. 20일까지 조정받는 상황이 오면 그때 이제 1차 매수 더 쳐져도 55만 원권까지도 쳐질 수 있는 상황인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LG화학은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다. 급할 거 없어요. 지금 달라드는 시장 아닙니다. 현대차는 조정 한 며칠 받았고 반등 나옵니다만 아직 부담스러워요. 21인근까지 다들 기다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중국의 양제츠 방한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치단 우리나라 방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 중국 소비 관련 전일 조금 강세 보였고 엔터 쪽도 강세 보였고 다만 중국의 게임 판호 한국 게임은 오픈해 주지 않고 다른 동남아라든지 일본 게임은 오픈해 줬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게임 주도 언택트에 관련돼 있는데 언택트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전일 10% 이상 상승했는데 일단 차익 역전 실현했습니다.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 투자. 시장이 전일 많이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밀리는 상황 보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청산했어요. 자, 꽁순이 님, 꽁이 반가 반가. 시장 출발합니다. 야, 하이닉스 또더 빠져서 시작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자, 딴 건다 냅두고 EDGC에 집중합니다. EDGC가 일단은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급등락을 해서 그렇지 25% 비중 차익 실현하고 5% 들어가서 10% 갖고 있거든요. 지금 진단 키트를 뭐10% 정도 가져가는 거는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더 늘어날 것이 어느 정도 자명합니다. 지금 8.15 집회라든지
교회에서 그죠? 감염자들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로 크게 일어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가 박살난다고요? 노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등락하기 때문에 빠른 차익 실현 내지는 테마주 성향이기 때문에 급등락을 좀 하는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요. 과도한 비중만 실지 않는다면 적당히 한번 가져가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0.69%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닥 0.29% 하락입니다. 왜 제가 외마디 단식을 뱉었는가 하면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한 번 더 치고 가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밀리니까 그죠? 하고 그냥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일 인근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20일 코스닥은요, 20일을 큰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빨리 반등해야 됩니다. 빨리. 자, 중요한 건 둘 다 빨리 반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빨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출발했으나 여기 전저점을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저기 추가로 하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끌어당겨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여기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 일단 20일 인근입니다. 외국인이 일단 코스피에서 231억 매수 들어오고 선물을 일단 기관 외국인 사주네요. 기간이 오늘 초장부터 10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HN 한국사이버열전 잘 던졌죠. 여기가 조금 걸렸거든요. 여기가 신고가 가는데 그대로 밀렸습니다. 10% 정도 플러스 상황. 그죠? 그냥 차익 실현하는 게 낫다 생각했고, 일단 그건 성공. 카카오 다시 들어가는데 올라갑니다. 다시 들어가는데 올라가, 카카오는. 왜? 여기 적당히 조정 받았거든요. 먹고 먹고 또 먹고입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카카오 비중 실어서 양호. 카카오는 5에서는 안 깨면 돼요. 그냥 이거 분봉을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 들고 가면 됩니다. 카카오도 저기 위에서 잘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NC소프트. 이것도 언택트 쪽에 속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심심한데. 애들이. 그죠? 게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코로나 확산되고 하면 엔씨소프트는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SK바이오랜드 현대백화점 그룹이 모회사
지분 가지고 있는 SKC의 지분 전량을 SK 바이오랜드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그룹이 이제 포트폴리오 강화시켜 나가는데 화장품 원료 1위 기업인 SK 바이오랜드를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축을 확실하게 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SK 바이오랜드도 상당히 큰 폭으로 11%까지 상승했었는데 일단 다시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KMW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 야, 이 하이닉스 이거 참 큰일났네. 꽁이 오른 손모가지 건다 했는데 기아는 안정했어요. 84,000원 그쵸? 참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닥터케 그런 발병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빠지고 있어요. 과하게. 물타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데요. 한 번도 풍 하고 빠지면 물 한번 타겠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빠졌어, 이거. 과해요, 과해. 며칠째 빠집니까? 자, 일단 코스피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단키트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EDGC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 바뀌면 뭘까요? 참고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그죠? 세일 기간 잘 이용하는 게 현명한 소비인데, 그죠? 그렇게 보여드려도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시는가 봐요. 아니면 이 무료 방송에서 너무 많이 알려줘가지고 무료 방송만으로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중에 급변동할 때 판단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징하게 빠지네.
시장 안 좋은데 카카오만 올라가요. 카카오 비중 20% 실었으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일단 됐고요. 자, EDGC도 그죠? 추가하면서 의견 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전기전자 약세고요. 조선주 약세, 건설주도 약세. 통신주가 잘 돌아서네요. 통신주. SK텔레콤. 자,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양호. 저 요거 팔고 나니까 빠지네. 그죠? 바이오, 오늘 반등 나옵니다. 진단키트도. 야. 좀 올랐다 싶으면 그냥 패대기 쳐요. 2차전지 오늘 반등 좀 나온 같고요. 수소차 반등 나오고. 자, 일단 카카오가 뭐 편입 잘해가지고 반등 나오니까 일단 또좀 됐고요. EDGC 아침에 추가했습니다. 추가했고요. 야, 이거 진짜 잘 팔았어. 3% 빠집니다. 와우. 신의 한수야, 신의 한수. 그죠? 신의 한수라니까 제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그 영화.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쉬운 것도 좀 있어요. 아쉬운 것도 좀 있고. 하이닉스 오늘 추가 매수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 이거. 하이닉스 추가한다 하자마자 딱 올라갑니다. 일단 왜 과해요? 너무 과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2위 종목이에요. 지 혼자 빠졌어. 지 혼자 거의 이거 올라간 것도 없이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밸런스상 이거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뭐 목표치만큼 나왔어. 얼마만큼? 여기서 여기 하락폭에 반등하면 얼마만큼 빠진다? 이 85,000원에서 9만, 이거 8만원에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0원 빠졌어요. 여기서 5,000원 빼면 7만 7천원이죠. 77,000원. 맞죠? 5,000원, 77,000원. 맞네. 과해요. 과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7,000원 뺀다. 여기서 7,000원 빼면 73,000원이거든요. 딱 떨어지네. 목표치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수합니다. 하락 N자만큼 빠졌고, 자, 채널 목표치만 해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 설명을 좀 해줘야지, 사람들한테. 그래, 믿지. 우리 팀원들 말하는 거예요.
야, 쿨에 빠지더니, 쿨에 빠지더니 매수 딱 하니까 딱 반등합니다. 그죠?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돼요. 반등하면 됩니다. 아침에 EDGC도 추가 그랬습니다. EDGC 그죠?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보여드려 믿죠? EDGC 5% 추가 EDGC 그죠?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물론 앞에 있는 거 조금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간 거 조금 물린 거 있어요. 그러나 끝난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올라가면 또 풀었습니다. 닥터케이는 그거 자신 있어요. 사고 팔고.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그죠? 실전 매매 4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만. 그죠? 다음 주까지인데 잘 해가지고 5위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4위에요. 49% 수익입니다. 3주 아직 안 됐어요. 2주 반 했는데. 한 달 안 됐는데 50% 수익 정도 내면 호접은 아니죠. 어떤 애가 어저께 댓글을 그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여점 이렇다 저렇다 말고 수익률 까봐라. 계좌 까봐라던데 수시로 깠는데 그죠? 까딱하니까 좀 웃겨요. 아유. 자신아 까라. 자씨 그죠? 자신아 까라고. 응? 시장 반등합니다. 그냥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남을 그렇게 까내리고 싶나? 봐봐. 한국 사이버 결제 잘 던졌잖아. 3.8% 빠져. 이게 눈에 들어왔어. 어저께. 7% 올라갔다가 가만 냅뒀거든요. 한번 욕심 부려가지고. 다 토해냈어. 사자마자 올라간 거거든. 그것도. 그래, 아유. 욕심부려. 여기 추가 해가지고. 여기 딱 올라갔을 때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러고 던져버렸습니다. 그죠? 잘했네. 와. 진짜 잘했어. 꽁이 앞으로 그렇게 하자 우리. 그죠? 저를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흔드는가 하면 뭐 물론 본인들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요. 그죠? 쭉 가는 걸 못 먹을 수 있고 가는 구간 끊어 먹어가지고 훨씬 더 수익 날 수도 있고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죠? 그러면 3-4일 정도 2-3일 정도 스윙으로 끌고 가는 거는 팔았다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못 먹은 거는 잃은 겁니까? 그런 거 인정하면 되는데요. 제가 2-3일짜리 짧은 스윙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대형 우량주만 하기 때문에 중대형 우량주 한 3일 가면요. 이렇게 한 3일 가면 조정을 좀 받아요. 왜? 기관의 우인들이 며칠 만에 10%씩 먹었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조정 좀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그거 적당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간혹 날아가는 거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종목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 적절하게 이제 썩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시장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혼자서 못해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들 겁니다. 진짜예요. 자, 코스닥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0.18 플러스. 자, 코스피도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0.2% 하락. 외국인 코스피 매수 중이고요. 376억. 자, 기관이 미쳤어요. 2000억 매도 중입니다. 자, 코스닥 기관 내용 쌍끌이 매도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퐁당퐁당 그리고 좀 올랐다 싶으면 차에 실은 넣고 조금 꼭대기 잡으면 그냥 아작납니다. 아작나요. 자, 하이닉스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XX 하지 마시고 그죠?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물타기 진짜 잘 안 하는데, 물타기도 이럴 때 딱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죠? 자, LG학도 잘 반등하는데, 요거 20일까지 안 줄 가능성도 좀 있는데. 발을 살짝 담고, 발을 살짝 담궈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강세 보이는 종목은요, 20일까지 기다리는 애들 기회 안 줘요. 좀 못 미쳐가 올라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방법은 여기서 한번 사고 더 쳐줘도 한 번 더 사고 이러면 되긴 해요. 좀 더 기다립니다. 자, 시장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그리고 2차전지 비교적 강세, 수소차 그린뉴딜까지 강세, 나머지 다 약세예요. 지금 현재 음식료 비교적 강세입니다. 나머지 거의 약세입니다. 자, LG화학을 발을 살짝 담글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 시장도 안 좋으니까 패스합니다. 여기 밑에 내려올 때까지 더 기다립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안 좋아요.
그냥 딴거다 접어두고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빠지던데 SK 4, SK 하이닉스 4 이러니까 저 올라갈로 빠짝빠짝빠짝 하고 있죠. 그죠? 일단 매매 포인트가 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같다. 1번. 아니야, 뭔 소리. 2번. 오늘 채팅방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생방송 채팅 말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 오늘 강세 보입니다. 자, 다행히 30만원 지킵니다. 그죠? 이 지켜야 돼요. 60일. 32만 5천원 여기, 그리고 31만 5천원, 여기 저항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1, 60일이 지금 깨졌거든요. 이 빨리 올라타야 돼요. 11만 원권까지 빨리 가야 됩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순위를 정해라면 이 순서대로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좋고요. 왜? 60일, 20일 지지권역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는 20일, 60일 깨졌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완전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같이 사지 마시고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보시라 일단. 자, 참,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 초미의 관심사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매도 재개되느냐, 아니면 연장되느냐, 여기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울 텐데요. 공매도 재개됐다 그러면 이거 두드려 맞을 확률이 엄청나요. 그죠?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저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괴롭힙니까, 공매도가. 그죠? 기관이 매도가 너무 심해요. 기관이 지금 30분밖에 안 됐는데 2,500억 던지고 있어요. 참 진짜. 그 주범은 금융투자하고 지금 연기금인데 연기금 던지는 거 봐요. 만땅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만땅 17% 정도 자금 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만땅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다 싶기도 해요. 여기를 사 들어와 줬거든요. 여기를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뭐 던지는 것도 나무라지도 못해요. 나무라지도 못합니다만 좀더 올라갔으면 내지는 조금 더 안정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겁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해요. 20일 인근인데 여기 밑으로 하회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 반드시 20일 지지하는 양봉, 그냥 양봉 말고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 양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자, 20일 한번 무너지면 여기 보세요. 코스닥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죠? 야, 이것도 대단해. 4% 넘게 빠졌는데 추가하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어저께 2% 넘게 땡겼어. 참. 그죠? 선물이 1750개 사들어옵니다. 이러면 일단은 양호. 외국인이 선물도 사들어오고 코스피도 일단 사들어와.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완전 조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물을 조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선물을 외국인이 6월 만기일 이후로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35,000 계약 지금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현물을 많이 안 사는 대신에 선물을 많이 사 들어옵니다. 상방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수현님도 어서 오시고 이제 공부 시작했다 하면서 열심히 댓글도 남기고 하시던데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미국 선물이 추가로 하락하는 거 대비하면 그죠? 뭐 양호한 거예요. 0.3밖에 안 빠지고 있거든. 근데 체감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체감이 가는 애만 딱 가고 나머지 다 두들펴서 그래요. 체감이 안 좋습니다.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체감이 안 좋은 이유는,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수소차, 이 정도 빼고, 음식료, 이거 빼고 전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체감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야. 자, 홍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닥터K는 말로만 하지 않고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전대회 지금 현재 4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리딩 해야 되니까 그죠? 공정성 기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매매하는데요. NH 선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반 거래했는데요. 49.6% 수익으로 지금 4위 랭크되어 있는데요. 1위는 힘듭니다. 안 돼. 1위는 너무 잘해가지고 안 되고요. 자, 5위 안에 드는 게 목표인데 일단 4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닥터K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 랭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고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자, 고삐를 놓치지 않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해외 선물이 얼마나 빠른 매매를 요구하는가 한번 봤던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닥터K의 장점이다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핫서머 이벤트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더 추가로 연장해드리는 서비스 할 때 팀K와 같이 팀K 닥터K와 함께 같이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링크 걸려있어요. 카페 저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일 상황 한번 카페 링크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한국 사이버결제 NHS 한국 사이버결제가 3.43%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런가 몰라, 이거. 자, 어저께 그냥 챙겨버렸습니다. 그죠? 6% 수익.
EDGC 3% 수익. 자, 6%, 7% NH 한국 사이버 일제. 분할 매도하니까요. 자, 5%. 자, 이분이 저의 리딩 100% 따라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수익 현황 한번 볼까요? 3월부터 7월까지의 수익 현황 100% 무조건 따라합니다. 수익 59.2%입니다. 6천만 원 원금으로 직장인인데요. 3월달이 대박이지. 셀트리온 40% 먹었어요.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3번 먹었습니다. 그때 좀 많이 먹었습니다. 손실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죠? 잘 한번 보시고 할인할 때 여러분들 한번 잘 기회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야, 진단키트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 이거 시아님 반갑습니다. 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흔들려요. 셀트리온 장투 하신다 해도 30만원 깨지면 좀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0만원 깨지면 좀 줄이시고, 이번에 30만원 깨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30만원과 33만원 박스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략들, 몇 년의 전략들, 확률 되게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장투를 한다 해도 중간에 매매를 조금씩 해야 돼요. 느렸다, 줄였다. 예를 들어서, 나 장투해야지 하고, 그죠? 2018년 초반이나 이때, 그죠? 나 장투해야지 하고 38만원대 여기, 그죠? 옛날에, 그죠? 들고 장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본전 안 왔어요. 그죠? 아직도 본전 안 왔다고. 본전이 뭡니까? 3분의 1 토막 비슷하게 나가지고, 막, 진짜 마음고생 진짜 심하게 했고, 겨우 올라와서 다행이지. 그게 진정한 장투가 아니에요. 그죠? 줄여야 될 때 줄이고 느려야 될 때 느릴 필요가 있는데 그냥 가만 냅두는 거를, 본인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 아무 대응 안 하고 냅두는 거를 장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아,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 이제는 진단키트도 흔들흔들해요. 제약 바이오 정도만, 수소차 정도만 강세고 나머지 다 약세예요 지금. 코스닥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도 낙폭 키웁니다. 0.75% 하락.
기관이 너무 많이 던져요. 26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도 안 됐어. 40분밖에 안 됐어. 이거 5천억 넘게 정도 던지겠는데, 잘하면. 이 금방 사이에 또 늘었어. 아까 2600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패대기를 엄청 쳐요. 지금 기관이 작정했어요. 그냥 셀트린 호재 떴다고요? 먹는 램시마 개발 착수.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어요. 그죠? 최근 들어서 나쁘다 이야기한 적은 없죠. 다만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 이겁니다. 상승세가, 강한 상승세가. 근데 오늘 상황이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오늘 반등이에요.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30만 안 깨야 된다. 60일 안 깨야 된다. 그게 그냥 핵심이다. 딱 생각하면 돼요. 여기 딱 깨지면요, 강세 무너집니다. 저기 안 깨야 돼요. 볼 때마다 100억씩 이상씩 늘어나 있어. 이 3천억 던져요. 지금 초장인데.
멀쩡한 데가 없어요. 점점 멀쩡한 데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빼고 멀쩡한 데 거의 없습니다. 아까는 음식료는 그래도 양호했거든요. 지금도 음식료는 양호하네요. 네이버 카카오 아직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LG화학 아직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SK텔레콤 통신주, LG전자 시총 상위 중에 그 정도 셀트리온 그 말고는 다 약세예요. 지금 빠지는 폭도 상당합니다. 3%가 뭐 기본이고 5%짜리 속출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달라들 때 아닙니다. 누가 사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위험한데, 그죠? 지금 봐봐, 다 받아주고 있어. 죽을 줄 모르고 받아주는 거거든요. 이 봐봐, 이거. 코스닥도 이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무너지면서 0.74로 지금 플러스권에서 대본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이제 위험천만이에요. 1% 하락인데 여기 딱 깨는 순간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와, 근데 계속 사고 있어, 개인이. 와우, 셀트리온 강하게 갑니다. 매도 엄청나게 많아. 이거 이야기 하시는 거 그겠죠? 31만 5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20일 라인이었어요. 셀트리온 이야기 나왔으니 가자면 요렇게 딱 보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 안에서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30만 원 깨면 안 되고요. 31만 5천 원 위에서 놀아야 되고요. 33만 원 뚫는지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딴거 필요 없어요. 30만 원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31만 5천 원 돌파해서 33만 원까지 가는지 여부 체크.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지금 그러니까 31만 5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잖아요. 앞전 음봉을 말아 올리잖아요. 좋은 겁니다. 외국계 확 들어오죠. 33만 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양호한 흐름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아침에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순으로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르는 폭 관계없어요. 추세.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20일, 60일 깨졌기 때문에 그렇고, 셀트리온은 여기 딱 60일 받치면서 20일 돌파 시도 나옵니다. 셀트리온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전강 구약.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그냥 요점입니다. 요점. 31만 5천 원 뚫고 올라가서 강하게 올라가면 33만 가기가 용이하고요. 31만 5천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크게 또 밀려 내려오면, 또 밀려오면 좀, 막, 쏘쏘인 상황이다. 오늘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딱 그게, 현재 기술적 분석을, 저보고 해라면 그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날샌돌이님은 자주 좀 뵀던 분 아닌가요, 우리? 셀트리온은요, 상당한 힘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요. 주식 중에 최고 징하다 생각하는, 시총 상위 중에 최고 징하다 생각되는 종목이 전 셀트리온입니다. 딱 꼽아라 그러면. 제가 몇 년을 지켜봤거든요. 와, 징해요. 좀 흐름이. 페이크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있는 종목이니까. 시장하고 거꾸로 처음이라고요. 근데 이름이 친근감이 가서 그런가 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 올라가다가 시장 좀 빠지고 이런 거 진짜 많았어. 그죠? 그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막 가다가 막 갔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장 안 좋을 때 가다가 시장 좋아지면 빠지고 이런 거 되게 많았어. 여긴가? 여긴가 그랬어. 그죠? 오래 거래하셨던 분들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시장 안 좋을 때 올라가고 오히려 시장 좋아질 때 빠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매매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닥터캔 딱요 구간에서만 딱40% 먹었습니다. 던져 4 27% 14% 4%뭐 이런 식으로 하고 40% 이상 먹었던 여기 상황입니다. 그것은 여기 닥터K 채널에 들어오시면 타이틀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처음 들으면 나오는 거 있죠?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라서 지금 안 보이는데요. 폭락장에서 닥터K 리딩. 그죠? 제목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싶으면 챙겨보시면 되고요. 와, 셀트리온 3인치 강하네. 그 와중에도 카카오는 잘 버티자. 그죠? 카카오는 잘 버팁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카카오. 그죠? 언택트하고도 연관돼 있고 카카오가 완전 그죠? 대세예요, 대세. 야, 5G, KMW 좀 처집니다. 진단키트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여기 이런 부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일단 걱정 안 합니다. 왜? 이런 부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위에는 빠지면 잘못하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딱 선택을 수선택으로 10% 먹고 10% 먹고 살수 있다 했는데 돈이 없어 못 샀는데 날라가 버렸고, 야 그러면 손못 댄다 딴 거. EDGC, EDGC다. 그죠? 그래서 뭐 적당히 먹었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반등 나오면 또 수익입니다. 꼭대기 안 따라가요. 야, 이 사막 컨덴서 이런 거 박살이 나네. 참. 야, 셀틱은 잘 간다. 엘지형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있고 여기 앞전 낙폭 큰날 저점을 지금 깰듯말듯 하고 있는데 아마 깰것 같습니다. 이거 깰것 같네요. 보니까 미국 선물도 지금 시원찮고 선물 우리나라 선물도 사주다가 그대로 내려 꼽으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했으니까 여기를 못 지키면 추가로 하락하는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기간이 3천억 한 시간도 안 됐는데 3천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별로 좋지 않으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힘든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광고 봐주시면 땡큐.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